광주 FC가 인천과 접전 끝에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광주 FC는 다음 라운드에서 전남을 상대로 창단 최다승 기록에 도전합니다. 광주 FC 경기력을 분석해 봤습니다. 결국 균형은 깨지지 않았습니다. 올 시즌 한 번씩 승과 패를 주고받은 광주 FC와 인천. 무승부를 거두며 1승 2무, 1패의 기록으로 양 팀의 이번 시즌 대결은 마감됐습니다. 하지만 이날 58%의 볼 점유율을 보인 광주 FC. 전반 15분 여름 선수의 강한 중거리 슈팅을 시작으로 날카로운 공격을 선보였습니다.